유키스의 동호군이랑 소년소녀 가요백서라고 음악방송 약간 순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MC를 제가 공약에 했었어요. 근데 그 프로그램이 또 재밌게 막 장난스럽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첫 MC치고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. 그러던 와중에 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던 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, 음악 방송에서 저에게 같이 하고 싶다라고 제의를 하셨어요. 감사하게. 그 담당하시는 PD분께서 아, 효정이랑 소년소녀 가요백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더라 이러면서 부담과 약간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 MC가 누구인지 봤더니 대세였던 아이유 양이었던 거예요. 아, 막강하네요. 아이유 양이 했던 걸 또 봤어요. 근데 혼자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 어린 나이에. 예. 그래서 아, 거기서 또 살짝 부담이 됐어요. 부담이 당연히 됩니다. 왜냐면 네. 사실 전 MC가 아이유이시고 네. 제작진은 효정이 형이 또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엄청난 기대, 예. 그럼 뭐 당연히 부담이 되죠. 비교가 되니까. 네, 누구라도. 너무 부담이 됐어. 하지만 그래도 잘해보자라고 해서 다짐을 했는데 그때 시기가 제가 또 매직을 열심히 준비하던 시기였어요. 근데 매직이라는 곡이 파워풀하고 막 열정을 쏟아야 되는 그런 곡이에요. 그 춤을 한번 추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정말 힘이 다 쏟아지는데 네. 하필 스케줄이 매직 뮤직비디오를 24시간 이어서 찍고 바로 자지도 못하고 메이크업만 수정한 상태에서 그 뮤직 차트 쇼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가서 막 비몽사몽에 이렇게 가가지고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아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밤새 촬영해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부족하더라도 봐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방송을 막 비몽사몽에 사실 했어요. 네. 근데 그러고 나서 방송을 모니터를 하는데 아니 그곳에 다른 제가 있는 거예요. 발음도 막 뭉개지고 정말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 아니 저 술 취한 애가 무성의하게 눈 반쯤 감겨가지고 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 정도 오해를 받을 정도로? 네, 정말 제가 봐도 술 취한 사람이었어. 과연 어느 정도였길래? 어느 정도였길래? 그 화면을 또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. 추위가 한참 몰아치고 있을 때 저는 어제 뮤비를 찍고 밤을 새고 취입실을 하러 이렇게 달려왔어요.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이거 제가 발음도 이거예요. 장난 아니죠?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날씨도 춥고 제 상태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분명한 거 꿈이 바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다는 거 홈처럼 상큼한 방송을 약속드리고요. 네,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조금만 예, 주시고요. 와, 좋지 않네. 일로와. 일로와. 맥주 마셨지? 조금만. 제가 제정신 아니고요. 술마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게 그날 막 부장님이랑 프로그램 담당 PD님이랑 다 불러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. 혼나. 그래서 아 다음 녹화 진짜 어떡하지 해서 갔는데 그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. 그러면 총 방송을 네. 몇 번 하신 거죠? 네 번 만에 끝났어요. 네 번 만에. 네. 그래서 저 영상을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.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좀 초심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네.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있을 때마다 저 영상을 보고 이건 아니지 효성아 정말. 그래 방송이 장난은 아니지 아무리 자유도 정도가 있지 해서 저 영상을 항상 보고 있어요.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. 네. 자 강도로 대 전 효성 이후에 톡 배틀 3대란 노니까 아하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신의 목소리 서혜정 대 인간 복사기 아, 정정철! 아 진짜 일단 맛보기로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멀더 오늘 강심장에 왔는데 멀더가 없으니까 조금 외로워요. 스카벳도 남자 여자 몰라요. 여자도 남자 몰라요.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오늘은 강심장 성우 서혜정 편 아싸라비아